챔피언 강원도 체육회 그리고 지난해 8강에서 맞대결에서 패하면서 쓰라린 패배를 기억해야 했던 대구광역시청 두 팀의 대결 1대1에서 3세트 시작됩니다. 서비스에이스예요. 네. 서비스에이스. 서비스에이스로 강력하게 시작하는 대구광역시청. 네, 일단. 네. 자, 전동령의 서브. 받았어요. 아, 잘 올라갔어요. 바로 공격. 아! 네,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네. 자, 밀리지 않고 상대에게 서브권을 넘겨줍니다. 1대2 한 포인트 뒤지고 있는 강원 특별자치도 체육회. 자, 머리로 받았어요. 오대양 올려줬고요. 그리고 스파이크. 네. 신추강. 자, 이 발등으로 마무리를 하나요? 발 날로 마무리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야, 이 발을 저렇게 고재욱의 서브 버텨냅니다. 아, 세팅이 좀 나빴어요. 자, 이번 서브 턴의 마지막 서브 강원도 체육회. 아, 오, 살렸어요. 그리고 갑니다. 오, 자, 고재욱 2단 높게. 아이고, 못 쫓아가요. 네, 리시브는 잘했는데. 네. 좀 부드럽게 따라가서 좀 올려놨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죠. 자, 이 이번에 고비에서 신추강 선수가 처리를 잘 해줬어요. 예. 네. 아우. 자, 긴 다리 이번에 쭉 찢으면서 받았고요. 네. 공격 바운드 된공 살릴 수 없습니다. 차오. 다리가 기니까요. 예. 네. 고재욱만 가능한. 와, 오늘 고재욱 리시브. 선수 제가 여태까지 본 것 중에 오늘 제일 잘하나요? 예, 너무 좋은. 3대 4. 좀 낮아서 탭 서브 넘겼는데 여유 있게 받았어요. 공격 갑니다. 블록킹. 아, 그러나 본인들의 코트에 떨어지고 말았다. 여기서 강한 공격이 아닌 네, 강약 조절을 해봤던. 네. 김 강약 조절이 참 좋네요. 오, 살렸어요. 아, 그러나 받을 수 없는 세기 서브 있으면 있어요 지금도. 아, 저런 경우도 사실 쉽지 않은데. 예. 이게 서브가 강하게 가서 상대의 세팅을 흔들리게 할 수는 있는데 아예 서비스 에이스로 가는 경우가 곧바로 반격하네요. 계속 지금 비슷하게 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네. 고재욱 선수가 여기서 실수한다든지 서비스 포인트를 내주지 못한다면 만약에 그... 자, 고재욱 다시 한번 서비스 에이스. 네. 강원도가 역전을 만들었습니다. 6대5. 훅 떨어지는 서브. 자, 이야, 어려운 공을 처리하는 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근데 고지혁 선수 서비스 너무 무서운데요 오늘. 네. 자, 그 서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공격을 서비스를 놓고 나면 상대가 공격해오고 2단 너무 넘기지 네.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아, 네. 한쪽이 그날 펀딩이 좋아서 서비가 잘 들어오면 그 반대편 팀은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서로 안 무너지고 지금 네. 서로 지금 대단합니다. 네. 느낌. 야. 고지혁의 서브 이번엔 버텨냈고요. 감사합니다. 네. 다시 네. 태공을 바꾸는데 네. 이 세팍 태크로는 한 세트에 두 번만 네. 선수 교체가 가능합니다. 높게. 오! 자, 블로킹 커버됐고요. 다시 넘깁니다. 아! 여기서 멈춘. 네. 오버넷 체린지를 신청한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자, 대구시청 벤치에서 자, 체린지를 신청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자, 8대 9. 강원도가 한 점 뒤져 있습니다. 터치 아웃이에요. 선택이 과연 이 교체 선택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이 서승범 선수를 다시 기용했는데 또 서승범 전돌이었어. 코트 체인지. 아, 사이드 네. 체인지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세트에 오면은
11점이 되면 이 서비스 코트 손범이 그 믿음에 보답할 수 있을지 경기 재개됩니다. 높게 하이볼 넘어왔어요. 넘어왔어요. 신축원이 받았고 다시 바로 올라왔고요. 올라갑니다. 아 이건 아니에요. 자 강 공격 제대로 된 공격이 아니었고요. 역습. 아 탭이 네, 탭이 읽혔어요. 이게 이민주 선수가 딱 탭을 읽고서 들어와서 커버를 했죠. 네. 자, 이 상대 움직임 보고 어디에 오는지 알고 있어서 좀 피해보려고 했는데 아 다시 고지혁 선수가 들어오네요. 고지혁 다시 들어가네요. 네, 네. 고지혁이 다시 들어갑니다. 아 근데 옆에도 3세트 가고 있는데 3세트 가네요. 여기는 더 밀도가 높습니다. 상당히 진한 3세트예요. 오! 오! 네. 지금 발목에 약간 부상이 온 것 같아요. 발목도 좀 힘들어 보이고 네. 또 허리 그대로 찍었잖아요. 이 경기장 바닥에. 왜냐면 또 저번 대회 때도 저런 상황에서 발목이 그 후보로 있는 선수에게 이제 몸을 풀고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상황을 봤군요. 자 신축원 쪽으로 왔어요. 스파이크. 그래서 힘든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그럼에도 득점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살렸어요. 오! 오! 공격이에요. 투를 어떻게 이야, 살렸고요. 이거를 네. 오! 오대영 선수가 다리를 쭉 뻗으면서 포인트를 만들었어요. 슬쩍 밀었습니다. 아, 네. 오! 살짝 갖다 댔네요. 오대영 엄청 큰 점수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요. 갈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범실을 하는 바람에 또 다시 오! 야, 이번에 잘 들어갔어요. 그러나 버텨냅니다. 공격 기회. 헤딩! 아, 헤딩으로 됐습니다. 이번에 서브 세 개 점수를 강원도한테 다 3점을 줬기 때문에 또 게임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양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정 서브 네. 머리로 받았어요. 신추강 올려줬고 오대양 신추강 공격. 다시 자 머리로 블로킹이에요. 다시 넣고 신추강 뜹니다. 이 경기 결승전인가요? 정말 치열합니다. 아까 천동용 선수의 방금 전에 세 개 서비스가 너무 아쉬웠어요. 사실은 두 개 실수하고 그렇죠. 네. 16대 14 대구가 다시 세게 앞서 있어요. 천동용 선수. 네! 잘 받았어요. 잘 받았고 높게 올라왔고요. 공격 갑니다. 김영만 아웃 아웃 아웃. 득점 차로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일단 챌린지 신청을 했는데 예. 여기서 바깥에서 볼 때도 약간 아웃송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라이브 있다 내가 예. 말씀드린 게 사실 근데 저희가 운 얘기를 하지만 운 얘기만 너무 많이 하면 오! 이야! 지금은 네트 맞고 들어갔어요. 넉점 차 흐름이 거의 뭐 이제 예. 8분 음성을 넘어왔다고. 자 천동용 다시 한번 갑니다. 자 받아냈고요. 받았고 자 강원도도 포기할 수 없어요. 김영만! 네. 터치아웃! 이제 서브권이 강원도인데 예. 아, 여기 서브 포인트가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리시 너무 서브를 욕심내다가는 맞습니다. 아웃이 나올 거일 수도 있고요. 네. 자, 받았어요. 올라갑니다. 그리고 스파이크. 아! 자, 바운드 내고 살렸어요. 역습으로 간다니. 아! 가지고 그러네요. 지금은 여기서. 브로킹에 걸리면서 원타치가 되면서 또 포인트가 안 돼서 야, 이런 결정적인 점수에서 넘어가지를 못해요, 지금 대구가. 그러니까요. 잡힐이거든요. 야 결승전도 이렇게 재미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정말 멋진 경기 보여줍니다. 오대양 버팁니다. 됐고요. 올라갔고요. 신추강. 아 이거 봐. 살릴 수 있습니다. 야. 그리고 공격 김영만 성공이에요. 야. 추강 선수인데 그래도 이 넉점 도전 내주는 게 좀 아쉽죠. 대구 입장에서는. 공격 선수가 결정을 못 쫓았기 때문에 지금 이. 또 행운 하나 더해지면서 넉점을 땄는데 야! 공격이 해결을 못해줬습니다. 이제 또 리시브가 되네요. 18대 18 김영만 성공합니다. 네. 리시브인 것처럼 그렇죠. 네. 아직은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네.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18대 19 이제는 대구가 다시 쫓아가야 되는 입장. 그러나 긴장감은 다 이길 게임 그러니까요. 경기 끝까지 봐야 돼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오! 서브 득점 아직 안 끝나 서브 에이스 아웃 서비스를 고재욱 선수가 피하지를 못했어요. 네, 피하지를 못했어요. 네. 이래서 다시 살아났어. 세트가 끝났거든요. 맞습니다. 자 고재욱 선수가 끝낼 수 있을지 세트 포인트 아니 이제 매치 포인트네요. 아웃이에요. 매치 포인트가 삭제.
야 진짜 이 게임. 와. 아 진짜 정말 천넘가 지금 서로 서로 오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서브 하나씩 주고 받는데요. 됐고요. 세팅 올라왔어. 갑니다. 이번에 매치 포인트가 바뀌었습니다. 아 이런 게임을 저는 여태까지 보면서 이렇게 아 이런 게임 진짜 왜냐면 한번 흐름이 넘어가면 네. 사실은 다시 자 매치 포인트 대구 공격 최초 짧은 것 같은데 아우 자, 넘어갔어요. 받았어요. 일단 김영만 갑니다. 어 건너이고 살았고요. 첫 추가 올라왔어요. 마무리할 수 있을지 마무리 안 돼 마무리합니다. 대구가 8강으로 갑니다. 대구 광역 시청에 패강으로 갑니다. 오! 야, 이 치열했던 명승부 결국 대구 광역 시청이 마지막 순간 웃음을 보입니다. 이야, 세트스코어 정말 1대 1. 이 경기의 승자는 대구 광역 시청입니다. 그리고 거의 다시 이겼다 생각했는데 이게 다시 또 넘어갔어요. 네. 아... 확실히 가장 이 세상에서 이기기 힘든 사람이 운 좋은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대구 광역시청은 실력도 좋았지만 네. 운도 좋았고 맞습니다. 네, 모든 것들이 예, 좋아지면서 이 강적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를 물리치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명승부였어요. 양팀 모두 너무